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이크 위치죠. 오케이, 여기가 좋겠군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기가 막히다, 야. 좋습니다. 아, 오늘의 메뉴 무엇이 있는가? 북엇국이 있습니다. 생선, 스페인 김치 덮밥. 멸치. 그리고 장조림. 이 각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가능하지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아, 숟가락 바꿔야겠다. 그 뭐지? 아, 제가 모니터 하나가 박살 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이게 되네. 나도 좀 신박하게 해놨어. 어쨌든 밥이 좀 부족할 것 같아. 떡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세팅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다 대리작이죠. 뭐 제가 하겠습니까요? 스팸 잡채를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 아, 좋습니다. 장조림이 맛있더라고.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아닙니까? 햇반을 팔기 위한 전략. 글씨가 너무 멀어, 근데. 아, 이 세팅 괜찮은 거 같네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저 234요. 은어 스킬이요. 멋있잖아요. 은어 레스페라를 뚫기 위함이죠. 생선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30부터 200까지 최소 업당 5만원은 줘야지 현금으로. 네네, 200까지니까 최소 업당 5만원은 줘야지. 그럼요,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영화물이요. 무게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저도 에스페라 안 갔어요. 나도 안 갔어 에스페라. 아직 길도 안 뚫었어요.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 사과 퓨레, 패션 후르츠 퓨레. 아, 물 있습니다, 물. 사냥터는 전투 분석을 찾아보세요. 이거 인형이에요. 어디다 두면 그림이 나오냐? 아, 여기로구만. 어서오세요.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아, 멸치 한 번도 안 먹었나요? 그렇군요. 아, 저는 밥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아이, 또 문을 열었더니 추워지네, 또. 수술력 소리? 아닌 것 같은데? 바람 소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데 문 열어놔서. 바람 소리 맞는 거 같아. 바람 소리 같은데?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소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만든 거 없어요. 네네.
누가 보내준 거 없어요. 클래식 틀 게 뭐 있나요? 이 노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들어보니 또 다 날라가가지고 불편해. 아, 아 원하는 거 틀었을 틀어드렸습니다. 저는 뭐 하루에 몇 개 없고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어요. 네, 제 어렸을 때요. 버닝 따로 안 키우죠. 군대 갔을 때 했지요. 그 전에 한 적 있었나? 중학교 때 했었나? 스포츠 머리 한다고? 아니 그건 좀 빡빡이 느낌이 아니긴 하죠.
아니요, 제가 맞는 거 없습니다. 아니요, 이게 저작권에 안 걸리거든요. 저작권에 안 걸렸어요. 단순 그 이유예요. 아이큐 모르겠어요. 아, 아니요, 추천 안 해줘도 됩니다. 가질각색의 언어들이로고. 9월 돌려봤는데 다 좋은 말이 아니었어. 한번 새롭게 해봤습니다. 원래 듀얼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듀얼 모니터 썼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모니터 하나가 박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뒤로 옮겨봤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게 나아요? 아니면 원래 했던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원래가 나오는 것도 있다고. 소통하기에는 제어도 불편해요. 아니, 나 모니터 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있다니까요. 나는 되게 멀어. 지금의 나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저만 굳이 다른 길로 갈 필요 있습니까? 그러지. 모든 게 장단점이 다 있지. 그렇지. 장점만 있는 건 없습니까? 모든 거에 장점만 있는 거 뭐 없습니까? 그런 건 없겠지? 장점만 있는 건 없나? 어떤 걸 생각해도 장점만 있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네. 장점만 있는 거, 단점이 하나도 없이. 아, 전체적으로요? 뭐에 대해서 말고. 장점만 있는 거. 돈도 양날이죠. 양날의 검. 계란 장주 뭐 매출이야. 집도 장점만 있진 않지. 물은 어때요? 물의 단점은 뭐예요? 관리 이런 거 말고.
아, 여기는 아주 고난이도 방송입니다. 아, 이것으로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